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정말 배호 선생의 추억의 명곡 중에서 바로 마지막 입세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락의 그 리듬에 이 배호 선생의 가슴 깊이에서 묻어나오는 정말 영혼의 소리, 그런 감정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사랑받고 있는 그런 최고의 노래 중에 한 곡입니다. 자, 먼저 멜로디를 한번 살펴볼게요. 쿵. 그 시절 부르던 니 어느덧 낙엽 지고 달빛만 쌍들이 허전한 가지. 네, 이런 느낌인데 지금 우선 살짝 들어보기만 하더라도 이 속 감정이 복부 바이브레이션과 더불어져 가지고 정말 깊이 있게 이 노래에 장착이 되어야만, 그래야 맛깔이 제대로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따다다다이라다라다단 이런 제 리듬인데요. 그 시절 푸르던 잎, 네, 그 시절 푸르던 잎, 네, 잎, 이렇게 한번 피드백을 사용해 줘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깨끗하게 쿵, 그 시절 푸르던 잎, 그냥 깨끗하게 가는 것도 아주 스마트해서 굉장히 느낌이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복부 힘을 단단히 장착을 하고, 어느덧 낙엽 지고, 네, 어느덧 낙엽, 네, 어느덧 낙엽, 낙엽의 액센트가 좀 실려야 되겠네요. 어느덧 낙엽 지고, 네, 옆에서 비옵 이 그 받침이 이 발음을 닿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닿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폐쇄음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낙엽 하고 딱 받칠 때 그 닫힌 그 여세의 힘을 몰아서 지고로, 네, 예, 소리가 좀 촥, 마치 물이 갇혔다가 한 번에 뻥 하고 이렇게 수문을 터졌을 때, 네, 이렇게 터졌을 때 물이 막 흘러나가듯이 그 세찬 힘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느덧 낙엽 지구, 네, 그 다음에 복부 힘을 120으로 올립니다. 달빛만 싸늘이, 네, 여기는 정말 혼신의 힘이 다 나와야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달빛만, 네, 이 빛은 뭐냐면은, 네, 이 그 양수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입술, 양쪽 입술을 딱 모아서 힘있게 모았다가 떼면서 빛,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네, 정확한 그런 발음뿐만 아니라 힘있는 그런 발음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선 양순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은 뭐야, 네, 혀끝이 윗 잇몸 안쪽에 딱 세차게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내는 발음. 그래서 달, 이렇게 해야 세찬 강한 어택이 있는 그런 공격적인 그런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달빛만, 네, 이렇게 하는 것은, 네, 곧 별세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어색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혀끝에 힘을 딱 실었다가 떼면서 달빛만 싸늘이, 이와 같이 해야 이 그 파괴력, 그러니까 발음에서 나오는 그런 노래의 강도가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달은 치조미니까 혀끝에 힘을 실어서 내는 바람이고, 빛, 이것은 뭐냐면은 입술 양쪽 아래위 입술을 딱 붙였다가 떼면서, 힘있게 떼면서 빛, 그 다음에 만자 역시 마찬가지로 양순음이죠. 그래서 만도 입술을 딱 붙였다 떼면서 만, 네, 그 다음에 싸는 시옷이나 쌍시옷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찰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어금니 소리라고 합니다. 어금니 속에서 그 위에서 이 바람이 빠르게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노래, 싸, 네, 이와 같은 강도를 갖다 가진 그런 발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느리 할 때 늘자 역시 마찬가지로 니언이니까 이것은 혀끝을 윗 잇몸에 붙였다가 떼는 치조음입니다. 네, 그래서 혀끝을 강하게 느리 느리 이래야 돼. 느리 이렇게 약하게 되면 안 되죠. 자, 연기를 해보면은 달빛
빛만 사느리. 네,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죠. 이것이 지조음 그리고 양선음을 활용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허전한 거지. 네, 허 할 때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실어서 허. 네, 만약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얻게 되게 되면은 허전한 굉장히 단조롭게 되죠. 허. 배를 덜덜덜덜 떨어서 내는 이 복부 바이브레이션이야말로 이 배호 선생의 노래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런 바로 함초 같은 그런 요소입니다. 허전한 역시 복부 바이브레이션. 그 다음에 가지 역시 마찬가지로 복부 바이브레이션. 가지 허전한 가지. 자, 그 다음에 바람도 살며시 비켜가금만. 네, 배호 선생의 노래 중에서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리얼, 바로 이 류음일 경우에 구르는 소리가 한결 강도 있게 구른다는 거. 네, 바람도 이게 이제 바람도 람 이와 같이 구르는 소리가 굉장히 강도 있게 구른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바람도 살며시 살며며. 이것은 네, 양수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양수음을 이용해서 입술을 딱 붙여가지고 강도 있게 발음을 해줍니다. 바람도 살며시 비켜 가금만. 비켜. 네, 한 음절 주고 가금만 다시 시작. 비켜 가금만. 이게 지금 전부 복부 바이브레이션이 발음 하나하나에 강도 있게 붙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도 들려온다 루트루루뚜루 뿜뿜뿜. 하염 없이 들려온다 루트루루뚜루 뿜뿜뿜. 나를 부르는 그 바람도 살며시 격하금만. 그 다음에 복부의 힘을 130 정도 올려서 그 얼마나 참았던. 네, 아주 폭발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얼마나 그 얼마나. 각각 발음 하나하나에 복부 힘이 다 실려져야 됩니다. 복부 힘만 실리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복부 바이브레이션까지 같이 실려야 된다는 거. 그 얼마나 참았던 역시 복부 바이브레이션. 맞던 떤 역시 복부 바이브레이션. 사무친. 여기는 앞에 소리를 질렀으니까 가슴으로 착 앉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강하게, 요번엔 사무친 했으면 절제. 그러니까 강하게, 그 다음에 약하게 절제, 이런 것은 대조 효과가 되겠죠. 사무친 상처길래. 네, 역시 아무리 배우 선생이지만 그래도 기교를 꼭 넣어야 할 때는 꼭 넣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하나 살짝 꺾었습니다. 상상. 네, 꺾을 때는 꺾고자 하는 음에서 하나만 위로 올려라 내려라. 상상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무친 상처길래. 첫자에 또 역시 네, 강한 어조를 주기 위해서 복부 힘을 강하게 싣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그죠? 네, 상처길래 흐느끼며 떨어지는. 흐느끼며 여기는 흉성 가슴을 푸근하게 깔아가지고 힘을 다 뺀 상태로 저음 쪽으로 중심을 잡아줍니다. 흐느끼며. 그 다음에 떨어까지는 그대로 밀어주고 치는 에서는 다시 한번 임팩트가 나오게 네, 복부 힘을 강하게 걸어줍니다. 흐느끼며 떨어치는 마지막 입세. 자, 이 맞자 할 때요. 마지 이랬거든요. 그러면 맞자 앞에 뭔가 붙었어요. 엄마 엄마 엄마. 그럼 음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붙었는데. 아,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지금 감정 위주의 노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음을 붙이지 않게 되면은 그냥 쿵 마지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좀 당돌할 염려가 있죠. 그러면
분위기가 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위주의 노래가 감정이 쨍그랑하고 분위기가 깨지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분위기를 하나 주기 위해서 미리 소리를 하나 붙이는 거, 이것을 예령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네, 이 예령음은 음 밑에다가, 네, 이 마지막 할 때 앞에 쓰니까 맞자의 초성 글자 미음을 받침으로 데려와서 음으로 붙이게 되고, 만약에 마지막이 아니라 나즈막한 뭐 이런 소리를 했을 때 나라고 시작되면은, 네, 초성 글자 니은이죠. 이럴 때는 음 밑에 니은을 붙여서 은나 나로 이렇게 붙입니다. 네, 그러니까 초성 글자가 미음이냐 니은이냐에 따라서 또는 영이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예령음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 할 때 맞자에 초성 글자가 미음이니까 음 밑에 미음을 붙여서 음으로 예령음을 붙이겠습니다. 떨어지는 짠짠짠짠 마지막까지 한음 줄 주고 입세 다시 독립된 한음절,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배호 선생은요 29 나이로 정말 일찍 요절한 그런 가수인데, 데뷔해서부터 29살 일찍 요절할 때까지 정말 한 해에 3번 또는 4번까지 막 이렇게 음반을 낼 정도로 정말 대단한 히트를 기록했던, 아마 한 해의 히트곡을 제일 많이 낸 가수로는 아마 이 배호 씨를 꼽아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러고 기네스북에 좀 올려야 되나? 네, 정말 대단한 가수입니다. 네, 천재는 좀 이렇게 내 오래 살지 못한다 그랬느냐, 그랬나요? 그래서 천재는 오래 살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말, 그런 속성 때문에 그랬는지, 배호 선생은 29살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그의 이 정말 중후하고 매혹적인 이 창법은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있는지, 지금도 배호 씨의 돌아가신 날짜, 기일이 되는 11월 7일 날 되면은 바로 이 장흥에 있는 배호 선생의 묘소에 전국에서 모여든 팬들이, 네, 거기서 바로 추억하면서 노래 대회도 부르고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오늘은 배호 선생의 노래 마지막 입세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마음 당신밖에